안녕하십니까 유치님 여러분. 오늘은 영천 구경 관광 콘텐츠 아이디어 공모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들이 영천을 여행했던 그림을 잘 그리고 있습니다. 영천은 볼거리와 먹을거리가 많은 즐거운 도시입니다. 영천을 같이 여행해 보십시오. 영천을 여행하면서 느낀 여행 홍보 아이디어를 적어 놓았습니다. 프렘투어를 모집하여 온라인에 홍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천 영상 공모전을 개최하여 많은 여행객들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영천 관광을 유튜브로 개설하여 실방으로 영천 관광에 질문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황금 들팜을 가로지르며 영천으로 열심히 관광을 떠났습니다. 가래실 문화마을에 갔습니다. 지붕 없는 미술관이라는 가래실 문화마을입니다. 영천의 맛집에도 갔습니다. 한식 뷔페가 정말 맛있었습니다. 지붕 없는 미술관이라는 가래실 문화마을입니다. 마을 곳곳을 다니다 보면 많은 미술 작품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작품 찾아보기에 작품이 정말 많습니다. 시안미술관도 있습니다. 시안미술관에서 작가들의 작품을 많이 보았습니다. 바깥에는 조각 작품이 보이시지요. 안에는 회화 그림이 있습니다. 길 가다가 만나는 한옥에도 조각 작품이 놓여져 있는 아주 멋있는 마을입니다. 소원추리에 많이 사람들이 소원을 붙였습니다. 아들도 미술을 잘 그리게 해달라고 소원을 붙였습니다. 미술 작품이 보이시지요? 예술가들의 혼이 느껴지는 좋은 작품들입니다. 아들도 빨리 열심히 노력하여 대가들의 작품을 따라하고 싶습니다. 한식 뷔페에 갔습니다. 설레는 밥상이라는 슬로건과 함께 밥상을 받으며 마음이 설렜습니다. 맛있는 음식들이 즐비한 한식 뷔페는 눈으로 한번 먹고 마음으로 한번 먹었습니다. 촬영에 기꺼이 협조해 주신 주인분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들이 정말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다음에 또 오자고 합니다. 사과 농장 체험을 갔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캠핑장에도 머물렀습니다. 서원 농촌 체험 농원입니다. 치유를 목적으로 하는 체험 농원이지요. 예약 전화번호가 보이시지요? 여기로 예약하면 사과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캠핑장의 모습입니다. 캠핑장에서 아이들이 정말 잘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대표님께서 사과를 따는 방법을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과는 한번 만지면 꼭 따야 된다고 합니다. 사과를 꼭지가 약해서 사과를 잘 잡고 따야 합니다. 아들이 즐겁게 사과를 따고 있습니다. 운주산 승마체험관에도 갔습니다. 운주산 자연휴양림에서 하룻밤 묵으면서 운주산을 잘 즐겼습니다. 운주산 승마조련센터입니다. 날아가는 천마의 모습이 정말 웅장하게 보이시죠. 날개가 금방 돋는 것 같습니다. 영천 말문화 체험관입니다. 말을 잘 타는 방법과 말의 부분에 대해서 갈기, 안장, 모든 것들을 많이 배웠습니다. 말먹이 체험도 했습니다. 말이 당근을 잘 먹고 있습니다. 집게를 사용하여 말에게 잘 주어야 합니다. 아이들이 손으로 하다가 말에게 물릴 수도 있습니다. 말 마차를 타면서 즐거운 경험을 했습니다.
말마차 저 위에 핑크 물기가 정말 환상적인 공원의 모습입니다. 생 핑크 물기가 보이시지요? 아이들은 즐겁게 뛰어놀고 있습니다. 말마차를 탈 때는 박수를 치거나 고함을 질러서는 안 됩니다. 말이 놀라서 선로를 이탈할 수도 있습니다. 꼭 안전벨트를 메고 마차를 승마를 했습니다. 정말 즐거운 경험이었습니다. 중세시대에 부인이 된 것처럼 말을 즐겁게 탔습니다. 명관이가 정말 좋아서 콧노래를 불렀습니다. 말마차 체험은 1인당 5,000원밖에 하지 않는 정말 저렴한 가격이었습니다. 핑크무리를 보러 공원에 갔습니다. 핑크물리가 환상적으로 펼쳐져 있습니다. 포토존이라는 간판이 보이시지요? 정말 물결이 흐르듯 핑크물리가 흘렀습니다. 아들도 의자에 앉아서 핑크물리를 감상했습니다. 그대라서 행복하다는 저 멀리 게시판이 보이시지요? 영천에 와서 참 행복했습니다. 운주산 승마 자연 휴양림에도 갔습니다. 포레스트 검프도 있고 수변 관찰 테크도 있고 숲속 놀이터도 있는 아주 좋은 자연 휴양림입니다. 자연 휴양림에서 운주산을 바라보며 영천 시내를 바라봤습니다. 운주산이란 구름이 기둥처럼 했다고 하여 붙여진 운주산의 이름입니다. 운주산에는 임진왜란 때 외병을 막았고 일제 때는 일본에 항일하는 의병이 주둔했던 애국의 산이기도 합니다. 운주산에서 영천시의 모습을 잘 보고 계십니다. 자연 휴양림의 숙소 모습도 보입니다. 넓은 들판과 하늘이 정말 환상적인 영천시입니다. 해가 넘어가는 어스름이 조금씩 깔리기 시작하는 운주산의 모습은 정말 환상적입니다. 구름을 타고 금방 선녀가 내려갈 것 같은 산의 기운을 보고 계십니다. 쭉 뻗은 도로에 활기차게 가는 차의 모습도 잘 보고 계십니다. 수변 데크의 모습도 보이십니다. 놀이터를 가면서 팔랑개비가 팔랑팔랑하는 길을 걸었습니다. 천천히 걸으면서 운주산을 즐겼습니다. 숙소의 모습이 보이고 계시지요? 정말 외국의 숙소와도 핏 뒤지지 않는 아름다운 숙소입니다. 은혜사에 갔습니다. 영천 일경이지요. 극락보전의 모습도 보고 있습니다. 은혜사는 팔공산에 있는 절로서 은빛 바다가 춤추는 극락정토라는 이름에서 은혜사가 붙여졌다고 합니다. 이곳에 오면 꿈과 에너지를 다 채울 수 있습니다. 등불을 곁에 두면서 열심히 경내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힘든 소상공인과를 위하여 토닥토닥 템플스테이도 행사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극락보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도 영천을 같이 여행하시고 공모전에 같이 체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보박물관입니다.